강지우. 오, 살짝 멈췄어요. 그대로 오른발 안쪽. 골! 골! 시작하자마자 세종스포츠투 선제골 기록합니다. 전반 1분 만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먼저 선제골 기록하는 세종입니다. 아, 황보람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한 차례 페이크 이후에 적절한 크로스, 그리고 하지 골키퍼의 손에 맞고 나온 공을 집중력 있게 바라봤던 황보람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적 속에서 고난을 갑니다. 고난을 골! 안정적으로 구석을 뚫어냈습니다. 아, 권한을 선수가 한 골을 만들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야, 저 차분하게 찼어요. 안쪽, 뭐 왼쪽에 굉장히 정석적인 페널티킥이죠. 깔끔하게 한 골 만들어내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1대1 동점 상황. 그리고 승부는 이제 60분 남아 있습니다. 어우, 굉장히 절도 있는 굉장히 멋있는 세레머니가 안철에 펼쳐졌습니다. 자, 충성 셀레브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접어놓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최다경인데요. 최다경 유효합니다. 안쪽 왼발 골! 이정민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아, 이정민 선수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포지션, 정확한 슈팅까지 승점 1점이 될 뻔했던 기회에 승점 석점으로 올려놨습니다.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완전히 빈 공간까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강가의 골키퍼까지 완벽하게 소견했던 이정민의 아주 귀중한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자,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만 소유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김소은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마가이어! 골!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야, 마가이어 선수가 정말 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가이어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굉장히 질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고, 자, 마가이 선수 헤더 빛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다시 2대2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 대단한데요. 자, 마가이 선수